여기서 올해 용법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대명사 앞에서 는 of 생략 불가. 대명사 앞에서는 of 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명사 앞에서는 of 생략 가능합니다. 예문 보시면 all them saw what I did. all of them 이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다음처럼요. all of them 이렇게요. all of them saw what I did. them 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of 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all of them 이렇게요. all of them. then all of the food has gone. 이렇게 all of the food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ll the food has gone. food가 명사이기 때문에 all the food 이렇게 o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all은 부정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용법으로 쓰인 거죠. all the food has gone.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보시면 all of my friends enjoyed the movie. 내 친구 모두가 그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이때 all은 그렇죠. 부정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대명사이죠. 부정대명사. Friends가 명사이기 때문에 다음처럼도 가능합니다. All my friends 이렇게요. Of가 생략되면서 이때 all은 그렇죠 형용사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All my friends enjoy the movie. 그래서 all of my friends enjoy the movie 또는 all my friends enjoy the movie. 명사 앞에서는 of가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본문에서 of가 잘안 들렸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ll of them. All them closing higher today. Them은 화면에 보이는 3대 지수.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지수들 모두 상승 방암했습니다.